자, 두 번째 주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.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얘기죠? 네, 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, 이게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입니다. 이번 다혜 씨의 만취 사고 소식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.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. 네,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딸 관련인데 참 난감하겠어요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사고가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이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져서 더 그럴 것 같은데요. 당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,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란 말에 다혜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. 박찬대 원내대표의 반응까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.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 입장 한번 내주시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을까. 당의 입장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?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. 네.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원론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당의 공식 입장은 없는 거죠? 네, 없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전직 대통령의 딸의 문제인데다가 2004년 이재명 대표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민주당 지지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? 네, 지지 성향에 따라 온도차가 보입니다. 일부 지지자들은 검찰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한지 느껴진다, 이렇게 옹호성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표 팬카페 등에는 조용히 좀 살아라, 도움이 안 된다는 등 공격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. 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를 높여야 할 시점에 다혜 씨가 역공의 빌미를 줬다는 불만, 또 수면 아래에 있던 친문 진영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거다,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채린 기자, 잘 들었습니다.